네, 다시 카펠라 호텔입니다. 업무 오찬이 이제 거의 종료될 시각인데요. 업무 오찬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종료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 오찬이 종료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카펠라 호텔 전경의 모습이고요. 아직 업무 오찬이 종료됐는지 아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회담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왔는지, 또 업무 오찬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좀 알아야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깜깜이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한된 상태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양측의 수행원들이 줄줄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저 장면 다음에 공개된 것은 약 1분 정도의 오찬장 화면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서 착석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화면도 준비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식사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도 공개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서빙이 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식사는 거의 끝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식사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후속 얘기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뭐 식사를 끝나고 잠시 바깥에 나와서 저 정원 같은 데를 거닐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네. 현지에서 보내주는 영상으로는 두 정상이 뭘 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확인이 기자들이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싱가포르 언론이 않습니다. 막 보도한 걸로는 두 정상이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 중이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네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식사를 끝나고 저 호텔에 이제 두 정상이 좀 거닐면서 산책할 만한 장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두 정상이 식사를 마치고 산책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팔라완 해변을 걷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화면으로는 두 정상의 모습이 확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네. 사람의 얼굴까지는 확인해 보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외관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판문점 회담에서도 도보다리 회담이 화제가 됐고 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렌이든가요? 다렌에서 그 산책을 하는 모습도 예, 굉장히 예. 인상 깊었는데 그와 비슷한 장면이 과연 나올 것인가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도 그런 모습이 연출될 모양입니다. 현지 화면을 최대한 저희가 근접 촬영해서 화면을 줌인해서 당겨서 찍다 보니까 화면이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언론은 두 정상이 오찬 종료 후에 산책 중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정상 간의 오찬치고는 한 시간 안쪽에 끝난 셈이면 좀 일찍 끝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예, 이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론 동양식의 메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식 코스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요리 나오고 본 음식 먹으면 이제 디저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더 보내기로 하면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리고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지 언론 보도가 맞다라면 일단은 그냥 음식 나오는 순서대로 그 정상적인 속도로 먹고 나서 일단 나가자. 여기 실내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대통령이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한쪽에서 이제 이끌어서 바깥으로 나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현지 언론 어쨌든 싱가포르 언론이 가장 근접해서 취재가 됩니다. 네. 싱가포르이 상당히 국가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모든 걸 운영을 하는데 보면 방송 화면은 CNA라고 하는 채널 뉴스 아시아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영 방송이 주로 제공을 하는 화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싱가포르 미디어 코퍼레이션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있는데 그 기자들도 아마 근접해서 취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현지 언론 기자가 가장 근접해 있다면 네. 자사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알려주면 그 싱가포르 그 자사 기자가 어디 뭐
한 줄짜리 속보를 띄운다거나 이렇게 전해지는 게 지금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스웨이츠 타임스 보도는 지금까지 보면 거의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산책을 하러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 언론사들이 공통으로 나가는 화면인가요? 아니면 SBS 카메라가 찍은 화면인가요? 네, SBS에 나가 있는 SBS 카메라가 팔라완 해변을 당겨서 찍고 있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걸린다면 좋겠는데 두 정상의 모습이 저희에게 목격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정상의 모습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해변 쪽으로 나오면 바깥에서도 보일 텐데 저 카펠라 호텔이 지금 이 저도 카펠라 호텔 가보진 못했는데 저 관광 가이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숲풀 속에 들어가 있는 호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저 나무들 사이로 두 정상이 산책을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는 아무리 카메라를 당겨도 이렇게 잘 촬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홍 소장님, 지금 네. 식사가 끝나고 산책하는 게 맞다면 자, 이후에 오후 회담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대로 헤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기자회견을 할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제 기대로는 뭐 김정은 위원장 3시나 4시에 떠나지 말고 조금 더 회담해서 좀 진도를 좀 더 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산책도 하면서 스킨십도 매우 중요한데 오전에도 네. 보면 스스럼 없는 스킨십을 통해서 상호 간의 교감이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김정은 위원장 만난 다음에 기자가 기분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매우 좋다. 예. 매우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영광스럽다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른 정상들 만나고 거의 쓰지 않는 용어라는데 역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매우 영광스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찬장 네. 화면을 보면요, 네. 문 박사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좀 다소 경직돼 있는 모습. 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저희가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화면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 얼굴 표정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뭐랄까 좀 분위기를 좀 여유 있게 해주는 예, 그런 말을 할 때 잘 찍어달라는 얘기도 예, 하고요.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보고요.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책을 하고 있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텔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산책 중이라는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현장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요. 아까 처음에 만났던 장소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통역들만 옆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김혜정 부장은 붙어 왔네요. 네, 지금.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들고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사람 김혜정 부부장이군요. 안경을 고쳐 썼고. 양쪽 통역들, 그리고 김혜정 부부장까지 그렇게 보이는데. 인사를 하는 걸까요? 네,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만났던 장소인데 예, 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책을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시간 정도의 식사를 마치고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산책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이제 산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통역이 붙지 않았네요. 네. 네. 통역이 없이 두 정상이 산책하고 있다는 것이 이례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배석 통역도 없이 휴지는 앞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서명이 남았습니다. 어떤 것을 서명하신다는 뜻이죠? 아마 몇 분 후에 저희가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서명이 남아 있고 몇 분 뒤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정식 기자, 지금 네.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서명이라고 하면 이제 합의문을 지칭하는 걸 텐데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뒤에 발표할 거다. 사실 기자회견이 지금 5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기자회견을 앞쪽으로 땡기면서 그리고 공동 발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아,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카펠라 호텔에서 꼭 기자회견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쪽에 와서 두 정상이 같이 서서 발표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 공동 발표는 꼭 이렇게 단상을 놓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놓고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장면은 이제 호텔에서 나오기 직전 대략 2, 3분 전의 상황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스트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떠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산책은 아주 짧게 끝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차를 타네요. 아, 차를 타는 것 같이 했다가 아니군요. 페인트 모션 상당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뭐를 꺼내왔을까요? 차로 왜 가가지고 저희들의 선물을 상당히 당황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차를 타려다가 잠시 문을 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가진 정보가 사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 부분 추측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차를 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뭘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스스럼 없이 두 정상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음을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입모양이나 표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짐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차로 갔다가 나왔다. 식사를 마친 후에 잠시 호텔 앞을 산책을 했고 차량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차량 문이 열렸었죠. 차량 문이 열렸었다가 닫히고 다시 호텔 쪽으로 걸어왔는데 네,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지금 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닐까? 네. 다시 왔죠. 흘러 본 걸로 보면 일단 지금 상황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 카펠라 호텔을 떠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상규된 표정으로 국정원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얼굴도 보이고 통역 김주성 통역 그리고 김창선 부장의 얼굴도 예.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존 볼턴 보좌관인 것 같아요. 볼턴 보좌관이 그 옆에 있네요. 자, 뭔가 김여정 부부장도 한마디 하고 있고 네, 다음 동선이랄지 일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악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는데 이대로 헤어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헤어졌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차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공간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김여정 부부장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엄무찬과 이후 산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찬까지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벤츠 차량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의 모습도 후미 부분이 잠깐 보였었는데 이대로 헤어지는 것인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됩니다. 위용호 부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일정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오전 점심까지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이제 발표하지 않은 일정이 뭐가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아주 좋은 결과다 몇 분이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북한 쪽 차량들인 것 같죠? 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차량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크게 보이는 차량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고요. 화면 오른쪽 끝부분에 살짝 보이는 후미가 보이는 차량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전용 벤츠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니었고 업무 오찬을 마친 뒤에 호텔 앞을 잠깐 아주 잠깐 거닐었습니다. 이동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준에서 짧은 거리를 함께 걸었고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서 회담이 아주 잘 됐다, 서명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다가 두 정상이 무언가 한참 얘기를 나눈 다음 헤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싱가포르 쪽에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 예. 좀 도로 통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이제